다른 분들의 사연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생리를 안 해서 탄수를 조금 늘렸는데 두드러기가 나고 증량도 됐어요. 31살 여성이시고요. 160에 56kg. 원래는 52에서 53 정도 하다가 지난 3월 바디 프로필을 위해서 저칼로리 플러스 PT로 46kg까지 감량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폭식과 식이장애가 오고 그래서 운동은 꾸준히 했지만 요요가 왔다. 그 뒤에 친구 추천으로 키토를 시작하셨는데 감량도 증량도 없어도 몸에 좋은 거니까 라고 하면서 꾸준히 하셨대요. 근데 생리를 안 하셔서 탄수량을 좀 늘렸는데 2kg가 증량이 됐고 얼마 전에 2일 정도 치팅한 다음에 몸에 두드러기가 엄청 심하게 올라와서 고생하고 계시다 라고 하시네요. 친구가 키토레시 아니라고 하는데 최근에 탄수 늘리고 나서는 호흡 케톤 수치가 높아봤자 4, 5 치팅 후에는 거의 안 나와서 키토레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클린 키토를 다시 하면 괜찮아질까요? 키토를 계속 해야 될지 키토제닉이 저랑 안 맞는 건지 이렇게 좀 궁금하고 고민이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장내 환경에 있다. 그래서 키토제닉 하게 되면 하면서 장에 안 좋은 음식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그래서 치팅 식품들이 대부분 밀가루가 포함되어 있고 글루텐 때문에 더 민감증이 있을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도 바로 얼굴에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저는 이 하이에크님의 말씀이 참 정확하게 키토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장내 환경을 첫 번째로 꼽아주셨어요. 네, 저의 생각은 생리 안에서 탄수 늘렸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호르몬 차원에서 매우 큰 현재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성호르몬 자체의 균형성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탄수를 늘리게 됐을 때 그냥 클린 탄수로 늘렸다면 크게 영향은 없었을 수도 있지만 치팅 이후에는 물론 당연히 엄청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말씀 하이에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키토제닉 다이어트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장내 세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쭉 갔을 때 균형이 잡히면서 장내 세균의 균형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단기간에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 균의 존재에 대해서도 매우 불균형한 상태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토제닉 다이어트 초반에 막 치팅하시면서 이게 야매 키토 하시는 분들이 실패하시는 많은 원인들 중에 하나가 이 장내 세균 환경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치팅을 하셔서 이런 글루텐 혹은 밀가루 과다하게 섭취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첨가물과 다른 밀가루, 정제 탄수화물들이 우리 장내 환경에 매우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 몸속에 있는 유해균의 증식에 많은 도움을 주게 돼서 그런 것들이 키토 하시면서 컨트롤이 오히려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두드러기가 확 나게 되고 증량도 심지어 되게 많이 되고 가스, 변비, 장내 불편감 혹은 헛기역질 이런 것까지도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클린 키토를 하시면은 나아집니다. 클린 키토를 하면은 전반적으로 나아지고요. 더불어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조금은 섭취를 해주셔야 이제 유해균의 증식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조금은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린 키토를 꼭 다시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키토제닉 다이어트랑 맞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그동안 저칼로리 식단으로 인해서 호르몬이 불균형된 상태에서 장내 환경도 불균형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치팅 자체가 전체적인 밸런스를 완전히 망가뜨려놨다. 그래서 클린 키토를 한 달에서 두 달은 꼭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이런 부분이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감량이 아직 안 된다 할지언정 증량도 안 되기 때문에 꾸준히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두드러기 막 난 상태에서 막 가렵고 외모에도 이제 변화가 있게 되고 이러니까 근데 클린 키토 좀만 하시면 금방 정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으시니까 조금만 다시 클린 키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좋은 탄수로, 그러니까 생리를 안 한다고 할지언정 아무 탄수나 다 먹어서 생리를 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좋은 탄수, 웬만하면 일반 포도당 결합체로 되어 있는 전분류의 음식으로 치팅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고구마나 단호박이나 쌀밥이나 이런 것들로 해주시는 게 장에 이런 환경에는 훨씬 좋습니다. 제가 그냥 체감상으로 느껴봐도 그게 장내 유해균의 증식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도 훨씬 더 영향이 적습니다.
밀가루는 그냥 한 방에 골로 갑니다. 그러니까 클린키토 꼭 해주세요. 새해를 맞아 클린키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왜 식사 후에 혈당이 내려갈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장준님. 자, 7년째 당뇨. 약 현재 복용 중이시고요. 12kg 감량하셔서 현재 115kg입니다. 공복 혈당은 현재도 125 수준이고요.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식사하시고 나머지는 공복을 유지하고 계시고요. 운동은 걷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관리도 안 되고 수치도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약을 세게 먹고 있었는데 MBC 지방인 누명을 보고 저탄고지와 간헐적단식을 바로 시작하셔서 3주 넘게 실천 중입니다. 초반에는 급격하게 저혈당까지 경험했으나 요즘은 정상혈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 근래 당뇨약을 먹지 않고 식단으로 관리 중인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다. 아침 공복 혈당이 156이었는데 식후 혈당이 121이었다. 식사를 했는데 혈당이 내려가는 것이 정상인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키토식을 하면서 점차 이런 그 인슐린 전환성이 개선이 돼서 좋아지는 거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하이에크님. 제가 봤을 때는 이 당뇨 환자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새벽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dawn effect, 똑같아요. 새벽 효과인데 이게 뭐냐, 이 우리 몸이 아침에 잠에서 깨서 열심히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을 잠에서 깨우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아침에 코르티졸을 분비해서 근육이나 간 속에 있는 저장되어 있었던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혈당을 올립니다. 동시에 중성지방량도 올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공복 혈당을 재는 이유가 아침에 공복에 혈당이 은근히 높아요. 은근히 높기 때문에 또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복 혈당을 딱 쟀을 때 156이었다. 이거는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올렸던 그런 혈당과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혈당이 더 높은 현상. 그래서 아침에 공복 혈당이었다가 이제 우리가 키토식을 하게 되면 혈당은 많이 안 올라가잖아요. 키토식을 했을 때 혹은 방탄커피만 마셨을 때는 그랬을 때 아침에 깨서 일어나서 조금만 활동을 하게 되면 뭐 샤워하고 아침에 방탄커피 한잔 마시고 뭐 출근하고 이렇게 했을 때 활동을 조금만 하면 혈당이 내려가는 겁니다. 왜냐면 당연히 우리 몸에서 그 혈당을 사용하니까요. 그래서 식전 혈당보다 아침에 공복 혈당이 식후 혈당보다 이렇게 높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저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국에 제가 이제 로우컵 컨퍼런스에 갔을 때 식전 공복 혈당 혹은 식전 공복 중성지방 수치가 굉장히 높았다가 활동하면서 점차점차 낮아지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우리 몸이 사냥을 나가고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코르티졸을 분비하는구나, 이걸 조금 알게 됐죠. 그래서 아마 그런 현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또 식전 혈당이 상당히 높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럼 저혈당이 생기나요? 이렇게 하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키토식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식전 공복 혈당이 굉장히 스테이블해지죠. 안정적으로 되죠. 대략 80에서 90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그랬을 때 공복 혈당 딱 됐을 때 한 90 정도였다가 밥을 먹게 되면 혹은 방탄커피를 마시게 되면 한 90 정도로 그냥 계속 유지가 돼요. 그 말은 또 우리가 지방을 케토시스를 오래 유지를 하게 되면은 지방에 사용하는 게 되게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공복 중성지방 수치가 쭉 낮아질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은 MCT 오일을 또 바로바로 에너지로 활용하게 되니까 혈당에는 또 정상적인 일정한 혈당이 흐르게 됩니다. 저혈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꾸준히 클린키토 하시면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부신피로 증후군이 키토진 다이어트가 그거에 좋으냐. 부신피로 때문에 코르티졸이 잘 안 나오고 이래서 항상 피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테로이드 부족 혹은 부신피로 이런 것들이 꽤나 많았는데 키토제닉 다이어트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좋아집니다. 물론 당연히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좋아지는 것도 있고요. 부신 피로 자체를 치료해주는 그런 기능의학 쪽에서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신 피로 증후군을 고치려면 기본적으로는 스트레스 수준이 개선이 돼야겠지만 키토제닉 다이어트도 일정 부분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에 도움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수준을 낮춰줘서 부신 피로에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족 지인과의 외식 때 키토식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형성님께서 30세 남자시고요. 키토제닉 다이어트 현재 52일째 진행하고 계십니다. 와, 105kg에서 현재 20kg를 감량하셨대요. 오, 30세 남자시고. 목표는 58kg, 내장 지방, BMI 수치가 엄청 줄어들었고요. 정체기도 한 번도 없으셨고, 식단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아서 너무너무 좋다. 네, 와, 내장 지방 BMI 수치가 엄청 감소했다는 사실. 이게 바로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전형적인 효과죠. 내장 지방이 줄어드는 거. 근데 다만 기초대사량이 80 감소했고, 체지방이 초반에 상승된 것이 잘 줄어들지 않습니다. 저의 고민은 가족들과의 식사, 결혼식, 돌잔치 같은 행사들이 있을 때 제가 다이어트가 중이라서 잔치 음식을 못 먹는데 가족들 혹은 지인들과 트러블이 생겨서 서로 불편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평생 안 먹고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서로 약간 마음이 불편한 것도 있고 해서 걱정이 된다. 이 상황을 타파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체지방 감소량이 너무 더디다. 어떻게 하면 체지방 감소를 더 활발하게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여기서 비슷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데브라이너님도 불편하시고, 예, 연우님도 불편하시고, 결혼식 돌잔치에 맞죠? 수육이 나오고, 그죠? 어머니와 트러블이 있으시다. 네. 그쵸.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탄수 위주의 식사를 하다 보니까 여전히 트러블이 있을 수 있죠. 아, 가족여행 갔을 때. 아, 막 그렇게 비꼬는 거 진짜 너무 싫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 야, 너가 그거 해서 너가 나보다 얼마나 오래 사나 한번 해보자. 얼마나 오래 사나 보자. 막 이런 사람들 왜 삐져 삐지기는? 갑자기 또 감정이입되네. 이게 참 저도 진짜 많은 조롱을 받아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정말 공감이 돼요. 맞아요, 이응이님 말씀처럼. 좀 먹을 수 있잖아요, 탄수. 나 밥도 좀 먹을 수 있고. 근데 막. 사실 이게 과거 채식주의자들한테 있었던 그런 조롱이 또 여기한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들도 사실 다 고기 조금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채식주의자한테 야, 너왜 고기 먹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멸시나 차별이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사실 저희끼리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식소수자다. 우리는 유별난 사람들이니까. 우린 식소수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막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것과는 또 별개로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내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걸 니들 결정하냐, 약간 이런 관점도 조금 있고요. 맞아. 하이에크님 말씀처럼, 야,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거안 좋대. 야, 모든 게 적당한 게 좋아. 골고루 먹어야지. 어? 밥도 골고루 먹고, 과일도 골고루 먹고, 샐러드도 골고루 먹고, 피자도 골고루 먹고, 파스타도 먹고, 흑당 버블티도 좀 골고루 먹어. 이렇게 얘기할 거냐고. 네, 이것 때문에 몸이 아파 본 사람들 알잖아요. 건강이자고 하자는 건데. 지금 대통합. 우리 전체 대통합하셨습니다. 골고루 충이래. 아, 우리보다 중성지방 높다고. 아, 웃겨.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적당이라는 양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많은 양이잖아요. 참 그런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대책을 한번 세워봅시다. 키토식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다. 혹시 어떻게 극복해봤다? 둘 중에 한 명이 이해를 하거나 타협점을 찾거나. 맞아요. 둘 중에 한 명이 이해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이분은 106kg에서 20kg를 감량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지인이나 가족들이 좋아해야 하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사실 진짜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상황이지 않냐는 거죠. 잘했다고 박수 쳐주지 못하는 거죠. 근데 김민정님 말씀처럼, 몸이 극단적으로 안 좋아서 이걸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다. 라는 방법. 네. 그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겠죠. 나 지금 당뇨 전 단계 판정 받았어. 의사가 탄수화물 줄이래. 어쩔 수 없어. 나도 살아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당뇨 있다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당뇨라 그러면 다들 이제 약간, 어떻게 해?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전 유튜브를 하니까 제가 술을 안 마실 때도 다 얘기합니다. 아, 저가 직업이 이거라서요? 라고 얘기해요, 저는. 전 너무 치트키죠, 여러분들. 그죠? 저는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치토를 안 지키면은 오히려 이제 직업정신에 위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저한테 안 지키면? 어? 너 이게 직업이라며. 왜 치팅해?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지인들과의 관계를 다 끊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행복하자고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 하는 거잖아요. 근데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희생해야 한다면 그거는 사실 올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만큼 더 이게 상식이 되고 대중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거고, 그런 건강 회복 때문에 행복해지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다른 행복을 침해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조영성님께 첫 번째 건강검진에서 매우 안 좋은 결과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걸 지금 탄수화물 먹을 수 없다 라고 양해를 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행사 때나 지인들과의 그런 거기에 갔을 때마다 이제 일반인 코스프레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나 여기서 먹을 거 있어. 물론 이제 중국집 이런 데 가면 조금 힘들지만 웬만한 식당이나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좀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 여기 가도 먹을 거 있어. 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골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식집에 가면은 한식집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시키는 겁니다. 혹은 탄수를 조금 그때는 허용하더라도 건강한 탄수 위주로 조금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나 이런 게 가면은 그냥 수육 위주,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금 그 상황 상황에 맞게 조금 변경을 한다. 그리고 뭐 세 번째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은 그런 이제 이벤트가 있을 때는 조금은 허용한다. 어쨌거나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요. 예, 그런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조금 허용하고, 아, 나 이제 많이 몸 괜찮아져서 좀 먹어도 돼 라고 하면서 적당량만 먹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뭐 치팅이라고 해서 막 자괴감 쌓이실 필요 전혀 없고요. 다음날부터 키토제닉 다이어트 다시 시작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라면, 치킨, 피자 먹는 거 제보. 오늘 아침에 라면 먹었습니다. 스키장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스키장에는 또 가면 라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면을 라끼남처럼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팽이버섯을 한 움큼을 넣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라면을 막 먹고 저는 팽이버섯만 골라서 먹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타협이죠. 네. 물론 라면 스프에 들어있는 약간의 첨가물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나트륨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먹어주면서 아주 일반인 코스프레 막 후루루 면치기 하면서 막 팽이버섯 쫄깃하고 맛있다고 막 아주 그냥 일반인 코스프레 좀 했습니다. 약간 팽이버섯 빌런으로 제가 네, 아, 오늘 아침에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먹는 이 라면 국물 그 속세의 맛 있잖아요. 이 면은 안 먹었지만 라면 국물 정도는 우리 좀 허용하자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당연히 이제 밀가루 면이나 단백질들이 조금 녹아들어 있겠었겠죠. 그래서 더 맛있었는데 그 정도는 허용하면서 행복하게 다른 지인들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